고혈압이란 혈관 내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로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과 심장이 이완할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나뉩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수은 주 밀리미터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수은 주 밀리미터 이상일 때 진단됩니다.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인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로 유전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고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짜게 먹는 식습관 등이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만성 신장 질환,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코르티솔 분비 증가 등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심해지면 두통, 코피, 어지럼증, 호흡곤란, 시력장애, 흉통이 나타나며 뇌졸중, 심장병, 신장병, 망막병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을 조절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 치료법.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 생활습관 개선으로는 체중 감량, 비만은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금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하루에 1에서 2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물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뇨제, 혈액량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약물입니다. 베타 차단제, 심장의 수축력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 약물입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약물입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제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약물입니다.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약물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혈압을 측정하고 약물의 용량이나 종류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에 권장할 만한 식품은 과일과 채소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 특히 오렌지, 바나나,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등이 고혈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혈당 조절이 중요한 고혈압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현미, 보리, 귀리 등이 고혈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지방 단백질은 혈관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선, 닭고기, 콩류 등이 고혈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균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이 고혈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가해야 할 식품은 짠 음식은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300mg 이하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을 막아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보조제는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입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입니다. 우유, 치즈, 콩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입니다. 견과류, 곡물, 녹색잎 채소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 아마씨유, 호두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기, 생선, 콩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제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조제는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하면 더 좋겠죠. 고혈압 환자가 보조제를 복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확인. 일부 보조제는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보조제의 성분과 함량을 확인. 일부 보조제는 과다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참고로 고혈압은 혈관 내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장병, 신장병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권장할 만한 민방약, 약초, 대체의학이나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것으로는 찔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자나 칡즙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기자는 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기자차나 구기자즙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민방약, 약초, 대체의학이나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것들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방약, 약초, 대체의학이나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것들은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민방약, 약초, 대체의학이나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것을 복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민방약, 약초, 대체의학이나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것은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도 주의할 점입니다. 민방약, 약초 대체의학이나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것의 성분과 함량을 확인합니다. 일부 민방약, 약초 대체의학이나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것은 과다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방약, 약초 대체의학이나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것을 복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민방약, 약초 대체의학이나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것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이 공식적인 이론으로 의학 전문서적이나 교과서적인 정보는 지식이고 다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나 비법으로 신비한 효능이 있는 천기누설에 가까운 비방책 또한 존재하나 여론의 무조건적인 비방이나 임상체험으로 대중화되지 않은 이유로 함부로 발설할 수 없어 위중하거나 위급한 중병의 환자에게는 천기에 가까운 비기를 개인적으로 공개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전문의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 환자가 갑자기 병원을 나와 홀연히 두메산골로 입산해 몇 년 동안 초근무피, 각종 약초와 병행하여 강한 의지로 운동한 결과 완치되었다는 사례는 너무도 많지만 의학계에서는 아직도 인정을 불허합니다.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만 기적이 아닌 오히려 당연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일단은 맑은 공기와 자연과 벗삼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강한 정신력과 맑은 정신력이 혼합하여 새로운 세포의 재생활동이 활발히 일어나 완쾌되는 원인인데 그것을 마치 기적이라 호들갑떨 이유도 없습니다. 역술학 명리철학을 오랜 동안 연구하고 기묘비법이나 신비한 약재 제조를 연구해온 본인 전도인이 하나씩 비급을 전파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은 공식적이고 공론화된 정법의 치료법과 의술의 대중적인 것들로만 설파하고 차후에 많은 이들이 비술 비법을 원하는 시기에 천기누설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구독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우선으로 그런 비법을 전해듣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전도인이었습니다.